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로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관절했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갈아서 발병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노동을 많이 한 사람, 특정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과격한 운동을 오랫동안 즐기는 등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며 45세 이전에는 남성 환자, 55세 이후에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근래에는 30, 40대 환자가 급증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비만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흔히 무릎 질환을 떠올리지만 무릎 외에도 여성들의 손가락, 몸무게가 실리는 엉덩이나 고관절, 발과 척추관절, 어깨 관절들도 주로 나타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낮춰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질병은 대개 바람, 환기, 습기와 같은 해로운 기운이 인체에 침습했을 때 생기는데 관절 질환은 관절이 이 같은 기운의 영향을 받아 기혈이나 기타 생리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해 생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 피로인 사람이나 노인,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게 발생하기 쉽습니다.